present for you. Actually, today is my last day. 어떡해. 오늘 블루마운틴 가요. 저희가 이제 또 잘 때가 얼마 안 돼서 리사롱이랑 이제 밥 먹을 때 가기 전에 또 뭐 가고 싶은 거나 하고 싶은 거 없냐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그 블루마운틴의 티룸이라는 그 카페에서 먹었던 스프랑 스콘이 거기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 분위기를 또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이번에는 1박으로 여행을 가자 해가지고 지금 급하게 또 숙소 예약을 해서 놀러 갑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보려고요. 가방 하나만 딱 챙겨서 안에 화장품이랑 씻을 거, 스킨 로션 이렇게만 들고 가요. 전에 빈티지 샵에서 한 3만 원 정도에 산 건데 너무 예쁘죠? Hello! Hello, Bernie! 와중에 날씨가 좋다. 차가 멈췄습니다. 예쁘다. Hi, Camellia. How are you? I'm good. 동네가 너무 예쁘다. 날씨도 너무 좋고. Judging us. Yeah. Got a judgy face. Ah. Ah. So cute. 나 여기가 왜 이렇게 좋은가 몰라. 또 느낌 있지 뭔가. 여기 제가 오자고 쫄려가지고. 우와 너무 예쁘다. 좋겠다. 팀당 15불에 이렇게 테이스팅을 할 수 있어서 요거 먹으려고. So it means a little early, so it's usually the first grape that's picked. 짠. 내가 비즈음 파는 사랑해 공 좋아. C'est drôle, je ne sais pourquoi. 지금 호텔 체크인하러 가고 있어요.
이럴 수 있어? 어떡해?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마법처럼 딱 들어오자마자 노래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노래 하시는 분도 손님이시더라고요, 여기. 저희는 여기서 한 30분 쉬고, 그리고 그 카멜리안 애가 여기 블루마운틴 거의 꼭대기 쪽에 살거든요. 그래서 같이 거기 놀러가서 선셋 보고 그리고 저녁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귀여운 애기가 있다. We didn't know that it would be this cold and it's changed. Like even during the day, in the midday it can be really hot. But all of a sudden, maybe after 5 o'clock in the afternoon, it just goes straight. 거의 4년째 살고 있고 여기가 지도에도 안 나오는 그런 여기 사는 로컬들만 아는 그런 곳이래. 대박. 대박 대박 대박. 하베. You lovely baby. You happy? Happy baby. 와, 여기서 바비큐 해먹나 보다. Built this. Oh, really? Yeah. You made this yourself? Wow, you're so talented. Wait, do you see the garden? He made everything. Oh, look at that. It works? Wow. Wow, 여기 피조물이래요. 대박. 여기서 불을 지피고. 이렇게 생겼어요. 오, 녹식당 어메니티 있네. 오, 따뜻해. 체크인할 때 나눠준 종이 있는데 여기가 1908년에 지어졌대요. 그리고 오, 유네스코야. We have a UNESCO World Heritage Listed Area. 그래서 여기가 정부가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호텔을 크게 하거나 작게 하거나 뭐 새로 짓거나 이런 걸 못하고 그냥 이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된대요. 추워. 조식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 여긴가 보다. 여기다. Morning. Morning. How are you? Did you have breakfast and coffee when you booked? Yeah. Picnic하러 가고 있어요. 이거 직접 만들었대요. 저 So, because the people walk through here? Yeah, there's another opening. Yeah, just there. You can see it through the clearing. Just. 말이 되나요, 여러분? 이게 개인의 집 정원이에요. 집은 엄청 커서 지금 다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떡해, 너무 예뻐. 지금
같아. 뭔가 이제 갈 거니까 이러면서 뭔가 흘려보낼 것 같은 느낌 알지? 이제 마음이 붕 떠버릴 것 같아가지고. 그나마 좀 두껍고 큰 상자를 샀는데 여기에서 샀어요. 보이나? 대충 요 정도 크기예요. 준비됐어요? Yes. Yep. 에휴. 아, 우리 테이프가 없네. 뭐? 아, 테이프가 없다고? 응. 헐. 우리 지금 테이프. 테이프. 이 중학생 집까지 가기 싫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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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같이 여기를 청소 해봅시다. 충격적이죠? 이제 한국에 보낼 거 보내고 그리고 캐리어에 싸서 들고 다닐 것들만 좀 추리려고. 호주가 그렇게까지 안 춥잖아요. 그래서 완전 두꺼운 털옷은 오히려 더 잘 안 입게 되고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그런 겨울옷을 되게 많이 입게 되는데 이거 패딩이 진짜 너무 가벼워가지고 꼭 들고 와야 돼요. 그래, 이런 거 진짜 제가 먹부리려고 코트 들고 왔는데 이게 진짜 무겁거든요. 무거우니까 입고 먹기가 너무 불편하고 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잘 손이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꼭 가져가야 될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 진짜 있을 거 뭐 다 있어요. 전기장판도 있고 밥솥 있고 뭐 있더라? 심지어 에이스 침대 공부도 하시고 그리고 꼭 여기 오자마자 사야 될 거 1위 그 전기 파리채 아, 그거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나 싶을 정도로 여기 파리가, 꽁파리가 진짜 엄청 커요. 말고는 뭐 다 없다? 다 있어요, 호주에. 제가 여기 호주 와서 처음 탈색을 하고 미용실을 꽤 바꿨어요. 그 머리가 사실은 영상엔 다 말하지 않았지만 끊긴 적도 있었고 되게 뭔가 속상한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갈 때마다 너무 만족을 해가지고 되게 추천합니다. 1년 동안 호주 친구들이 꽤 많이 생겼잖아요. 곧 갈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 고마웠던 친구들한테 선물을 조그맣게나마 해주려고 뉴타운을 한번 싹 돌고 왔어요. 우선 저희 카페에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키친에만 해도 한 4-5명 있고 바리스타 친구랑 홀에서 같이 한 친구?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편지 같은 거 간단한 손편지라도 주고 싶어서 요거 땡스 카드랑 요런 귀여운 커피 스푼 같은 거 샀는데 요렇게 두 세트만 해도 거의 10만원이더라고요 귀여운 스푼 하나씩이랑 편지 하나씩 해서 그냥 쭉 돌리려고 그러고 저희 카페랑 되게 잘 어울리는 수저 위에다가 요렇게 먼지 들어가지 말라고 깔아놓거든요. 근데 요게 되게 빤빤하고 괜찮은 거예요. 제 흔적을 남겨놓으려고 그러고 엠마가 머리를 진짜 많이 찍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귀여운 머리 헤어핀을 되게 좋아하는 걸 제가 캐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남자친구 일하는 곳에 선물로 주려고 유리 잔이랑 컬러를 맞춰서 이런 촛대 그리고 이렇게 생긴 엄청 귀여운 멜팅 흐르고 있는 요 애에다가 저희를 생각하라며 이렇게 애기 두 개를 같이 줄 거고요. 볼 때마다 우리 둘을 생각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걸 샀고 그리고 와 롱 선물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제가 차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서 차 관련된 어떠한 걸 사려고 하다가 롱 스프레이를 하나 샀어요. 제가 맨날 가던 그 필라테스 샵에서도 요 향을 쓰거든요. 근데 그 향을 맡으면 너무 호주 생각이 많이 날 것 같아서 저희를 위한 룸 스프레이도 하나 더 샀어요. 마지막 한방 느낌으로다가 블루마운틴 갔을 때 같이 찍었던 사진을 우리를 잊지 말아라 냉장고에라도 붙여달라. 오늘이 마에다 주말 마지막 출근이에요. 안녕하세요.
Actually, today is my last day of work. Today is my last work. Yeah, I'm going back to Korea. Wow! My visa is expired in November, so... What will you do in November? Will you be back? I'm not sure, but yeah, I hope so. How are you feeling about that? It's kind of sadder than I thought it would be. Really hope to see you again.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저희는 1년을 딱 가득 채워서 호주에 있으려고 하고 안 그래도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돌아가기 전에 호주 여행을 하자 해서 멜버른을 그때 갔을 때 진짜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멜버른에다가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주에는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서울 친구들이 놀러 오기로 해가지고 같이 일주일 놀고 귀국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집 비우기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아 급하게 하려고 하니까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우선 이제 귀국을 앞두고 계신다면 우선 부동산에 여기 계약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 라고 노티스를 준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첫 번째로 청소 업체를 예약을 해야 돼요. 저희가 여기 왔던 그 그대로 해주고 가야 되거든요. 조금 싼 사설 업체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직접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게 들어보니까 부동산마다 이제 청소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조금 깨끗하지 않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보증금을 다 못 돌려받고 뭐 청소를 두 번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막 통과가 되냐 마냐 이 마음 졸이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부동산에서 연계된 예약을 며칠 전에 해줬어요.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아파트 기준이 360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전기가스 요 유틸리티를 미리 끊어야 되는데 저희가 집을 비우는 날짜 이후에 한 7, 3일 정도 더 뒤에 끊게 해달라고 예약을 해야 된다 하더라고. 왜냐면 저희가 집을 비우고 나서 부동산에서 와서 불도 켜보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저희 짐을 택배를 다 싸서 택배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빨리 나머지 짐을 또 싸야 되는데 이 호주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이 택배 정보가 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알아봤었는데 유명한 그 코스모스 택배랑 모아 택배, 예스 G2M, B&B 카고 이렇게 알아봤었어요. 원래는 당연히 비행기 기간은 한 일주일이면 가니까 비행기로 보내려고 알아봤었는데 보니까 평균적으로 키로당 10불이 붙더라고요. 넷박스가 나왔는데 한 100만 원 정도가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해상을 알아봤었는데 B&B 카고가 박스당 95불이고 통관비용이 30불 그리고 픽업해 주시는데 그 비용 60불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은 박스당 20kg가 넘으면 개당 25불이 더 붙는 어쨌든 저희가 제일 큰 박스를 샀었기 때문에 총 570불이 아마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나머지 이거 소파나 저희가 와서 샀던 세탁기, 냉장고, 뭐 테이블 이런 거를 이제 당근마켓처럼 가구를 팔아야 되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은행 계좌 닫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에 키를 돌려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예쁘게 찍고 밑에 그 원래 이케아 제품을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꼼꼼하고 깔끔하게 올렸죠? 요런 거는 무료 나눔 하려고 떡갈비! 그럼 얼음은 다 빼? 이것만 오늘 먹고 버려버리죠. We went to Seoul and Busan. For traveling? For travel, yes. 아, 보내기 싫어. 예쁜데.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놀고 있는지 안녕하세요.
어, 정말 잘 씻기 깨끗하네요. 어, 깨끗하게 써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사실은 일주일 전에 올려가지고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거의 올리자마자 문의가 세 군데에서 폭주를 해가지고 아웃도어 제품이랑 커피포트, 토스트기, 냉장고 그리고 지금 전자레인지도 예약되고 지금 큰 거는 소파 빼고는 거의 다 예약이 바로 됐어요. 요즘 마음이 이상해. 그니까 근데 뭔가 또 좋은 사람들한테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저 분들한테 주고 나서 기분이 좋아졌어. 맞아. 그치? 뭔가 12월에 결혼한대. 아 진짜? 아니 근데 너무 빨리 나가서 우리 지금 일주일 동안 냉장고도 없어. 오세요 오세요. 신발 깨끗하게 타셨어요? 네, 크롭 같은 거 기억이 더럽진 않았는데 더럽진 않아요. 흙이 묻어있어요? 흙이 묻어있으면 안 돼요 얼른. 아 그래요? 네, 그럼 나라에서 나라로 갈 때는 흙이나 식물 절대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네. 만약에 검사하다가 흙 발견하면 조금의 흙이라도요? 아 그럼요. 신발을 꼭 봐요. 열심히 해가지고 입고 잘했는데 왜 꼼꼼하게 이렇게 잘한 걸 왜 제가 뜯는 건 이거. 아. 차 부모도 안녕. 근데 제가 은근슬쩍 안 오더라고. 어떡해. 집에서 물건을 가져가시는 분들께 필요하시면 가져가라고 무료 존을 만들어놨어요. 다 가져가세요. 다 깨끗한 것들이에요. 지금 이제 가구가 소파랑 테이블 사실 진짜 엄청 잘 팔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상태가 너무 좋고 옳다구나 가져갈 것 같은데 다들 잘 안 가져가시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좀 한인분들 많이 계신 곳이 아니고 살짝 그 로컬 동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좀 부담이 되시나 봐요. 다행히 오늘 또 픽업을 다 해간다고 예약이 딱 돼가지고 짐을 열심히 싸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여기 호주는 진짜 빈티지가 되게 활성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버리려고 했던 옷들 가서 팔고 조금 힘들어도 캐리어 하나 더 추가해서 가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가지고. 해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해요. 왜 재밌게 잘하시고. 네. 안녕. 없어. 이제 내일 아침 비행기로 멜버른을 가는데 완벽하게 비워졌어요. 여기 수건 깔고 자려고요. 저희가 여기 집 처음 왔을 때랑 완전 데자뷰.